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제 메이크업이 너무 밝아서 네, 좀 톤을 좀 낮추시기로 하겠습니다. 스타디하우스님, 네, 배동호님 안녕하십니까? 고소한 하루님, 네, 알카트라즈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디하우스님, 네, 바닐라색 파운데이션으로 아, 알겠습니다. 예, 전여리님, 김경자님, 몽몽부이님, 정은진님. 스타디하우스님, 화질이 너무 좋으신다고 그러네요. 예, 배동호님, 한 주의 시작. 네, 우리 유해가 뉴스 커멘터리, 유튜브 저널리즘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주권이고 우리의 주권을 실현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바로 유용한 생활 정치 뉴스 커멘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방에 쓰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권을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장입니다. 네. 많은 의견 써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산적인 논거와 또 정보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컴퍼님 응원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구리둘님, 진여리님, 네. 윤구미님, 아, 화이팅입니다. 네. 이헌님, 김경자님, 반갑습니다. 기본사회, 아, 기본사회, 네, 마음에 듭니다. 기본사회님, 네. 조금주님, 블루님, 네. 행복한 부자, 천사님, 네. 천사, 네, 홀로 걸어서님, 네, 백구님, 웅이님, 네, 기본사회님 글을 많이 쓰셨네요. 대형, 네, 알겠습니다. 신인식님, 최선님, 네, 안동공과님, 마이크님, 네, 코비님, 김명자님, 황은희님, 듣는 마음님, 공유하기 다섯 명씩, 몽몽팀 좋은 소리입니다. 예, 공유하기, 예. 네, 18만 2천 갔는데요. 조만간 20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가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전달하고, 또 취재할 거 있으면 취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하나 반가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들어왔었죠. 일본 교토 국제고의 우승입니다. 우리 제1교포들이 제1교포들의 3세 정도 되겠죠? 네. 이들이 일본 전국 고교야구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승했다. 운동장이 작은 사가서 다른 데 가서 빌려서 했는데도 우승했다. 대단한 우리의 젊은 후손들입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던 한국 교가를 불렀죠. 그 자리에서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한국의 학원이다. 상대팀도 이 교가를 따라 불렀다고 그러고 박수도 쳐서 그날 우승 현장에 있었던 그 장소는 우리 학생들의 눈물과 그리고 박수 속에서 아주 찬연히 빛났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스포츠를 통한 한일 협력의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혐한 론자들, 일본의 극우론자들이 이 사실을 폄훼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토지사가 나와서 자제를 촉구할 정도였는데요. 교토 국제고를 일본 야구연맹에서 제명해야 된다. 조선 학교는 배제하라. 이런 얘기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와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안 됐습니까? 교토 국제고의 우리 청소년들. 그 사실상 일본 내에서의 한국인 차별 문제는 하루 이틀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병탄 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한국인 수는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에 일본 거주 한국인 수는 약 2,24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1920년에 3만 명, 또 1930년에 30만 명. 1939년도에 96만 명, 또 1945년도에 200만 명으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강제징용,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본 총독부가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죠. 꿀사탕 발라왔고, 가면 잘살수 있다. 워낙 또, 그, 한반도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일본 가면 잘살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꼬임에 빠져갖고 간 우리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갔더니 웬걸 완전히 하층 생활이 강요됐고 완전히 그
뭐랍니까 하천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조선인 조상들이 갔었던 데는 가내 공업 형태의 뭐 중소기업 노동이라든가 비숙련 부문의 노동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탄광 이런 데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일본에 끌려갔던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선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중에서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특히 제주도로 많이 돌아왔죠. 제주도는 가까우니까요. 제주도로 돌아오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생활의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쉽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과연 고국의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기반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일본 내에서에 남아있는 이 200만 명의 한 150만 명 되겠죠. 나머지는 들어왔으니까요. 이들에 대한 차별, 이분들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코리안이라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취직이라든가 주택, 은행 융자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근하게 그냥 공공한 가운데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토 국제고에 있는 학생들처럼 2세, 3세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우수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코리안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차별받고 그리고 혐한 논자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문날인 거부투쟁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지문날인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히타치 취직차별투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이번에 교토국제고의 우승인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민단이니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또 좌우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성장한 우리의 3세대들이 야구를 통해 왔고 우승하는 이런 쾌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극명한 사실에서 발견됐듯이 한쪽은 예를 들면은 박수치고 응원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만 극우 혐한 논자 일본인들은 폄훼하고 이들이 코리안들이 조선인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을 일본 야구연맹에서 우승했냐라고 무작정적인 그리고 차별을 또 일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 차별을 시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독도도 넘겨줄 판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코리안들을 보호할 생각도 그리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이후에 우리 김태형 소장께서 나오셔서 가스라이팅 권력, 김건희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 주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을 모시고 각종 현안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헤즈볼라하고 중동 2차 전쟁은 아닙니다만은 무력 충돌들이 일어났습니다. 외신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의 독도 문제. 이것이 한일 외교상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이 문제를 홍현익 외교 전문가께서 이야기해 주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대선도 이제 궁금하시죠? 예,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어떤 대결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트럼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제 한 두 달 정도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데요. 우리 한반도의 영향에 결정적인 부분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구님, 네, 행복하자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러시스트님, 홀로 걸어서님, 이은선님, 네. 나라를 망판치고 돌아다니는, 네, 손호공님 안녕하십니까? 서KH님, 유선희님, 네, 미라클님, 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정은지님, 네. 네. 일본 지진 나서 없어지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예. 레이조아님, 미라클님, 또, 우리 네, 제가 일본 한자를 모르겠어요. 빙희님, 네, 지금도 차별 굉장합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도 차별이 엄청나겠죠. 네잎클로버님, 네. 그 블랙박스님, 네. MSB님, 김경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김경자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책일서님, 네. 유용화의 생활정치를 시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동호님, 네. 이현님, 사랑으로님, 메시지가 취소됐네요. 수술하신 모양이죠. 행복하자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정은지님, 맞습니다. 코로나 요즘 대단한 것 같아요. 봉선아님, 유재행님, 이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잔여린, 좋아요 누르기,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후원도 좋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교토 국제고의 우승 문제를 제가 오프닝에서 다뤘는데요. 독도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도.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독도 문제를 진상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건 나라 영토에 대한 문제고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넘겨줄 판이다 라고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태스크. 기시다와의 마지막 합의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시다가 9월 초에 방한해서 정상화하게 되면 윤석열이 영유권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발언이 나올 겁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떤 얘기를 듣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하철에 특히 안국역 부근에서 독도 조형물이 아무 소리도 없이 철거됐습니다. 전쟁 기념관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장병정신교육기본교재가 일선군에 배포됐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독도의 방어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국방부에서 뭐 비공개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독도 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씩 하는 훈련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올해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독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주권과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KBS 공영방송에서 8.15 광복절날 김이가요가 연주되고 김이가요가 나오고 이게 무슨 행각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뭐 밀정이다, 친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요 주인이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민족 반역자이고 국가의 역적입니다. 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특히 이영훈 씨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역설했던 사람들이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 교육기관의 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독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울릉도에서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약 87k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상국 울릉도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에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면 바로 그것이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영토 편입의 근거인 것이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 오키섬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157km나 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 보인 것이 바로 독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독도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업 활동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특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독도에 우리는 거주 및 한 명 산다 그러는데요. 독도 방어 훈련을 왜 해왔겠습니까? 그것을 일명 실효적 지배라 그러는데요. 하여튼간에 역사적으로 봐도 이 과거의 조선시대에 삼척영장이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이 장안상 씨가 박세당이 독도를 밝혔습니다. 장안상의 울릉도 사적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비계이고 구름 거친 날 산에 들어가 보니 동남쪽, 울릉도 동남쪽 여러분 다 나오셔도 해도 나오잖아요. 섬이 하나가 희미하게 있다. 이것은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는 거리는 300여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박세당 씨도, 박세당이라는 분도 우산도를 독도라고 지칭했다라고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한 번 큰 바람이 불면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이 1967년도에 쓴 자료에는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공식 지도, 교기도에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을까요? 우리의 땅이라고 한 것은 바로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제국 시대라고 하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서 마치 뭐 망하는 나라라고 그랬지만, 대한제국 시대는 실제로 경제도 발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워싱턴 거리와 동일하게 정방향으로 해서 거리도 하고 전차와 그리고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무역 박람회도 나갔던 상당히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지 무력에 대한 문제, 이러한 군사 기술이라든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우리가 병탄당했을 뿐이지, 나라로서 하나의 중요한 극권한 틀을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계몽군주 국가의 형태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이 대한제국 시대에 1900년 10월 25일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반포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국의 군부 행정체계에 편입합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죠. 바로 행정력이 미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국가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이 거기에 또 곡물도 상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이 발틱 함대, 거대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독도를 일본이 강제로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침략한 것이죠. 병탄한 하나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1943년도 카이로 선언, 미국과 영국, 중국의 처칠과 루스벨트, 그리고 장계석 세 사람이 만나서 한 카이로 선언, 또 그 이후에 포스담 선언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장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제한했습니다. 독도는 없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은 1946년 1월 29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했습니다. 근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이, 이승만 때는 더했죠. 이승만 때는 아예 이승만 정부 시절 독도에 일본 어선이
근접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이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울릉도, 독도, 제주도로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했습니다.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를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외교적 용어지만 사실상 국가의 영토로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지만 그 독도는 우리가 지배해왔습니다. 독도 방위군도 있었고요. 훈련도 했었고 그리고 행정력이 독도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행정력이 동시에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효적 지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일본은 1970년대 이후부터 독도를 자기네 나라에 편입시키고 교과서에도 최근에 와서는 80년대 이후에는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극우주의 형태, 국가주의 형태가 다시 나타나는 역사와 기회를 같이 합니다. 일본이 극우주의적, 국가주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배양하면서 일본의 청소년들,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마치 자기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한국은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가 아니라 우겨낼까요? 바로 거기는 식민지 지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고 침략해서 독도까지 먹어삼킨 겁니다. 바로 식민지 지배 때부터 자기네도 영토가 된 것이죠.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게 되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것이고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투쟁을 우리가 높이 지켜들고 그래서 일본과 40년의 역사전쟁을 했다. 의병투쟁부터 해서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내세우면 독도는 바로 한국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일본 패망 이후에 독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행정력으로 지배해왔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때 와서 지금 와서 독도 논쟁과 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갖추게 되면은 전혀 이러한 분쟁과 논쟁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어중간한, 어중쩡한 그리고 마치 넘겨줄 듯한 독도를 확실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민족 반역자고 그리고 주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닙니다. 그건 일본 가서 살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 마음속에 아련한 그리고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고생하고 수탈당했던 우리 조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우리 민족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문제가 바로 독도에 있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상징이고 주권의 상징이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김태형 소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지금 인혁당 사건이 다시 소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과거에 박정희 때 최악의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이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이들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 인혁당의 재판과 사건이 조작됐다, 고문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박정희 정권 때 김일성 정권과 특히 박정희 정권 때 말기에 가서 김일성 북한 정권과 대결한다는 의미에서 반공, 반복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윤석열 통일 독톤이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상당수의 오피니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일 밀정 정권에서 이제는 반공, 조작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개입해갖고 하나의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와 과거에 했었던 반복, 반공 국가로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 계엄령 얘기도 나오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네, 하여튼 대단한 정권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바로 멸망에 가고 말기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영 소장님을 잠시 뒤에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옆에 우리 김태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제가 김건희를 좀 심리 분석을 하자는 이유는 전에도 좀 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네. 워낙 설쳐되니까 그리고 네. 거의 철벽? 철벽이라는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역? 성역.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호기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김건희는 어떠한 심리 상태고 또 김건희는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오늘 종합적인 한번 분석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네. 사실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사건 서너 가지를 네. 예시로 들면서 우리 사회심리학자인 김태용 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올백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또 권익위에서도 나고요. 일단 검찰의 무혐의 결론,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헌재 수사도 있었고 네. 그렇죠. 또 검찰총장 패싱, 이건 검찰 입장에 봤을 땐 치욕이라 그러대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네. 네.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으면 마치 김건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거죠. 디올백 수수, 그 사진에 동영상 딱 찍혔는데 그것이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수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오늘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검찰. 네. 한마디로 한국에서 지금 제일 힘이 있는 집단 또 뭐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정치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윤석열 사단 내지는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정치 검찰이 김건희한테 쩔쩔매지 않습니까? 야. 그렇다면 뭐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도대체 뭐 윤석열도 아니고 네. 오히려 김건희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건이었다고 네. 보고요. 네. 이 디올백을 받은 이거는 걸렸으니까 망정이지 안 걸렸다면 안 걸린 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300만 원짜리 이거 글쎄 말이야. 뭐 일반인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비싼 거겠지만 네. 김건희 같이 돈도 많고 뭐 지금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인데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자꾸 받냐. 글쎄 말이야. 참 궁금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네. 또는 뭐 비슷한 이제 심리를 가진 사람한테 그런 걸 받는 것은 네. 재산과 돈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300만 원 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나는 이런 정도의 선물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야.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좀 변변찮은 선물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을 때는 노 일십 일십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다가 명품백 정도를 보내니까 그제서 인사를 하고 네.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보면 나 정도를 만나려면 이 정도의 선물은 바쳐야 된다. 이걸 이제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선물들을 갖다 바쳐야 돼. 진상품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네.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런 명품백 같은 걸 수술하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죠. 과거에 봉건 시대에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싸구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네, 싸구려 갖고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지. 네, 근데 김건희는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안 만나는. 안 만나는. 씹어버리는. 뭐 저희가 무슨 뭐 황제라고 생각하는 건가? 전제군주라고? 뭐 어쨌든 자기는 대단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갖고 있다 그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청탁 같은 걸 하려고 만나려고 그랬지 김건희를 누가 왜 만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네, 김건희 만나서 뭐 좋게 했다고. 근데 만나서 실권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청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갖고 와라.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김건희한테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찾지 않고 자기를 찾는다는 사실 자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실 나다. 윤석열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나려면 예, 접수비 접수비? 면접비를 내야 된다 면접비를 내야 돼 네, 이 정도 레벨은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네네. 지금 김건희를 건드릴 수 있는 집단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그래요. 정치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집단이 건드리겠습니까? 김태형 소장님 맨날 건드리시죠? 말로만 건드리는 거지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뒤에서 술집에서 욕은 할 수 있는데 김건희를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언터처블 뭐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뭐 거의 그 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지만 마리아 앙뚜라레트라든가 네. 측천무 이게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비교하기가.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그 왕 그 당시에 루이인가요? 루이 14세인가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 했다고는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윤석열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스라이팅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는 어떠한 정통성도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마리 앙투아네트 등으로도 황가의 피가 들어요. 그 왕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 왕이었으면 왕비고 측천무는 정식적으로 그 섭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황제가 됐죠. 네,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어요. 두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김건희는 아무런 권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 대통령 마누라라는 거 빼고는 네.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제 오늘날 김건희 현상의 특이점이죠. 먹히고 있다. 네. 김건희 현상. 예. 그 점이 특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를 얘기한다는 것은 큰일 나는 거죠. 성역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그 뭡니까 국민권익위 네. 권익위에서의 우리의 김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렇습니다. 전현 의원이 국회에서 당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했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아 김건희가 등장한 이후 뭐 사실 수많은 공정, 뭐 정의 이런 것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권익위도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그 무력화되고 네. 변질됐죠. 아, 그 안에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김모 국장 그분이죠. 그분이죠. 와. 평생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바쳐왔는데. 강직하게. 예. 근데 이 말년에 와서. 말년에 와서. 이런 거에 내가 협조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네.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싸우려고 해봤지만 계속 되겠지. 혼나면서. 깨지면서 무력감 같은 걸 느꼈을 거고 좌절감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시죠. 지금 네. 전현희 의원의 말은 그렇게 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누군가가 이 거리에서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네. 그럼 그 뭐 사람을 죽게 만든 원인은 일단 독사겠죠. 직접적인 원인은. 네. 근데 서울거리에 독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풀었다 서울거리에다 고의적으로. 또는 뭐 이제 독사를 방류해가지고 뭐 장사를 하다가 실수로 풀었다 뭐 등등. 네. 푼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접살인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독사를 풀지 않았다면 물려 죽을 일은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가 지금 그런 짓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곳곳에 불의라는 독사를 갖다 풀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물려 죽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간접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디올백을 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이게 지금 이게 4년이나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요. 못 네. 하고. 네. 김건희를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그 투자한 91명을 다 전수조사한다 그럽니다. 네. 엉뚱한 사람들을. 네. 그러면서 너 주가 조작 알았어? 몰랐어? 당연히 몰랐다. 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뭐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통정거래. 자기가 직접 대신증권에 전화해서 네. 이런 그리고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 네. 그 권오수 회장의 통장 통정거래까지 네.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것을 김용희도 이거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 이렇게 포장해서 발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겠죠.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네. 다 종결 처리하려는 글쎄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는 것들을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네. 사실 이것은 네. 현재 그 정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이 지금 노골적인 친일 매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예.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저 짓을 계속하는 걸까? 글쎄 말이야. 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최소한 국지전이라도 일으키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빌미로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하고 네. 힘으로 상황을 싹 정리하겠다 쪽으로 방향을 굳혔단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저는 예. 계속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최근에 그런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네, 사실입니다. 그게 뭐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국무회의 발언이라든가 뭐 등등으로 계속 나타나고 네. 있어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네.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보인다고 참패했는데 아. 108석. 그죠. 그것도 이겼다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서 이제 건배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왠지 네. 모를 자신감.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예. 김건희한테도 보고를 했겠죠. 김건희가 뭐 화를 냈으니까. 네. 야, 인마 총선 쳤는데 너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김건희가 그래? 그럼 나 이제 사진 찍어도 되는 거지? 사진 찍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때. 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흐름이.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실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김영희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네. 뭐 등등 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김건희 쪽도 똑같은 보조를 취하겠죠. 야, 그동안 수세적으로 대응했는데, 뭐, 사과하라 그러면, 뭐, 이제 그 한 해만 해갖고, 막,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거 다 털고, 아, 다 정리하자. 아, 다 정리하자. 한꺼번에. 아. 이런 분위기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전으로 다 바꿨다. 윤석열, 김건희가. 그래서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이라든가, 디올백이 된 건 무혐의 처분을 바로 그렇죠. 시나리오도 바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다 정리하려고 하는. 다 정리하는 거죠. 네. 국민권익위도 뭐 그런 압력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그 김건희의 영향력,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예. 애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네. 부모의 권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 딱 가가지고 애들이 네. 뭐 예를 들어 학용품을 사려고 하거나 용돈을 달라고 그럴 때 누굴 찾아가느냐? 아빠가냐 엄마한테 가냐.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 그렇지. 엄마 이거 사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엄마가 권력자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더라고. 아빠가 권력자죠. 아빠가 돈 챙겨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 살 안 되는 애들도 집에 가족 내에 권력 관계가 있으면 그걸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네. 그리고
강한 권력에 사실상 가서 그렇지. 자기도 살아야 어쩔 되고 수 없지.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어, 장난감 사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이 먹은 어른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먹은 이 기회주의자들 예. 이 이러한 권력관계 파악이 어. 아이들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예민하겠죠. 네.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촉이 누가 실세냐? 그렇지. 누구의 선을 대야 내가 살고 어. 출세하느냐? 여기 인생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국회 사람도 상당히 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죠. 아. 딱 보니까 아, 김건희거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네, 쩔쩔매거든. 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빨리 줄 서야 되는구나. 네, 줄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 디올백 좀 사와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주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게 윤석열이라기보다는 김건희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일단 다 알고 있다. 아, 측근들 내지는 네. 주변의 이제 기획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김건희한테 아부만 하면 뭐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 집단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배 세력 있죠. 특권층으로서.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네. 근데 원래 특권층이나 지배 세력이 예. 당당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어디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지배층이란 말 자체가 예. 기생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거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에 예. 조선시대만 해도 예. 양반들이 뭐 누구 덕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걸 갖다가 소작료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 기생충 아닙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죠. 그럼요, 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덕으로 먹고 사는 게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도 하자면 지구상에서 노동자들이 사라지면 다 죽어요. 당연하죠.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럼. 그러나 기득권층이 사라지면 다 잘 산다. 이런 얘기. 그래도 옛날 양반 사대부는 네. 뭐 자기 존심이 있었잖아. 그럼요. 어? 네, 최소한의. 최소한의. 도덕, 어? 양심. 뭐 그리고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네, 하고 네. 아, 싫으면 낙향해갖고 거기서 살고 그랬단 말이지.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네. 국민의힘 집단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물론 몇몇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아유, 싫어. 난 안 들어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네. 그날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이 장례식장에 상갓집에 그 강승규 전 사회수석 또 누굽니까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 뭐 부위원장 뭐 정호성 이런 네. 사람들이 거기서 옹기종기 앉아서 네.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야 얘들 처벌 받게 할 거야 대가를 치겠다. 거기서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뭐 난리를 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는 김건희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야. 네, 싸워야 됩니다.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래야 살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생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의존이에요. 의존. 네. 아래쪽 사람들한테 사실은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네. 뭐 그걸 모르는 거고 뭐 인정하지 않는 거고 네. 자기가 자기의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차라리 자기 힘으로 뭐 노동을 하든 장사를 그렇죠. 하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다 맞아요. 노화다 뛰고 예를 들면 먹고 살 거 없으면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외로 자립성이 강합니다. 아. 서민층이 네. 아. 근데 이 기득권층은 자립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네. 어.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하면요. 예. 노동자들은 자살을 잘 안 해요. 어. 그냥 딴 거라도 하거든요. 네. 노가다라도 뛰든, 장사라도 시작하든 어. 하는데, 기득권층들은 자살하고 그래요. 파산하면. 어. 살 길을 막막한 거죠. 막히죠. 독립심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길붙어서 먹고 살게 해줄 사람, 또는 성공과 출세를 해줄 사람을 찾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주의도 기득권층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는 거구나. 네, 네, 네. 심리적으로 보면 사대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배층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주류층 교체가 없었던 거예요. 70년 넘게. 글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류층이 교체된 적이 있었으면 정신 번쩍 들면서 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네. 자각이 생겼을 수 있는데 네. 70년 넘게 주류 세력 교체가 안 된 겁니다. 한국 사회. 적폐 세력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오면 네. 우리의 세상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영원할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제. 뭐 옛날같이 80년대처럼 네. 뭐 맨날 학생들이 데모하는 시절도 지나갔고 학생들이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민주노총도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는 거죠. 이 국민을 의식해서 또는 뭐 역사적 심판을 의식해서 좀 조심하던 것이 싹 사라졌고 그냥 아나무인 막가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막을 길이 없어졌다. 지금 거의 막판이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적폐청산에 성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했어야 돼요. 한국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걸 막으려면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봐봐. 결국엔 우리가 다시 찾아오잖아. 정권을. 촛불 정권 세워봐야 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개혁도 못했고 어차피 또 가져오잖아 우리가. 우리는 영원해. 그러니까 뭐 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 하는 꼬라지를 다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알죠.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러면서 뭐 속으로 그러겠죠.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해. 난 사람이네. 저렇게 인생을 살아도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네. 권력을 우리도 그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네. 일종의. 그렇죠. 딸 잘 키워야 돼. 그럼 김건희는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실효적 지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리가 어떻게 있는 거야, 김건희는? 사실 저는 이건 김건희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최은순. 최은순이라는 사람.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뭐 좀 여러 가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잡을 수 있는 실제로 최은순 씨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뭐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사기쳐서 돈 해먹고 처음에 같이 나쁜 짓 하자고 꼬셔가지고 해먹고 그 사람을 버려요. 감옥 보내고 그 죽게 만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치원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라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돈 욕심이 심한 사람이 됐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다. 네. 이건 뭐 지금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죠. 네네.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자라면서 살다가 우연히 윤석열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최은순이 딸을 어떤 목적으로 키웠을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기의 범죄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뭐 행동 요원, 믿음직한 뭐 후계자 이런 식으로 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렸을 네. 때부터 조련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그런 쪽으로 계속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 드러난 거에 의하면 젊은 시절에 조남욱 쪽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삼부토건에 네. 예. 조남욱 회장이 김건희와 각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네. 20대의 김건희와 이 조남욱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네. 이 주가 조작의 달인이고 그쵸,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사실상의 범죄자라는 거죠. 간판은 합법적인 기업 네, 뭐 삼부토건이나 쓰고 있지만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아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 이 사람이 김건희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잘 가르쳐온 인재인 거예요. 조금만 더 잘 조련하면 큰일을 하겠네. 오. 이제 이게 추론이죠. 추론인데 왜 뭐 20대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주가 조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르쳤다. 그럼 결국 김건희는 최은순이라는 그 어머니와 이 조남욱 같은 사람이 키워낸 거의 특공대원에 가까운 사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런 특공대원을 키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 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시험을 보게 해서 공무원 시킬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힘 센 사람을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포획 대상들을 아마 무색하지 않았을까. 포획 대상 중에서 윤석열을 낙인 점 찍어서 야 쟤를 물어와라. 그 물어보고 나서 검찰총장까지 올리고 또 대통령까지 끌어올리면 야 우리가 그러면 다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치. 이래 생각하는. 그래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꾸. 네. 이게 저는 조남욱과 김건희의 매개체일 수 있다. 이종호는 뭐 김건희가 자기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렇죠, 오빠라고 불렀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시켰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허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쭉 지금까지 얘기한 추측에 의하면 사실상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조남욱과 이종호 같은 이 범죄 집단. 뭐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 이제 지하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 카르텔. 이런 데서 김건희를 키워서 윤석열을 찍어서 이렇게 맺어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조련시킨 거야?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무슨 특공대 해갖고 어디 섬에다 갖다 놓고 어렸을 때 특공시키잖아. 막.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럴 것도 아니지만. 네, 어디 뭐 업계에 보내서 훈련을 시켰다든가 정보를 빼오게 한다든가 주식 조작 뭐 시켰다든가 등등등을 했겠죠. 다양한 방면으로.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모든 범죄 기술은 다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교술도 다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뭐 여러 차례 수술도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모가 뒷받침이 좀 돼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는 그런 과정에서 이 집단, 네. 그러니까 뭐 한국 내 이제 가정이지만 이 존재하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집단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만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쉬게 만든다든가 또는 삼부토건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갑자기 이제 뭐 하는 거 그 영부인을 만났나 하여튼 그런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좀 벌겠다는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것만이라면 행보가 좀 이상하죠. 근데 보면 삼부토건을 도와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석유가 있다는 발표를 갑자기 해서 관련 사람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네. 알 수 없으나 알 수 없죠, 이제 조사해야 맞아. 되겠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이제 도모해 준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단지 두 사람만의 금고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거대한 범죄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선라이즈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좀 지금 그 백혜련 경정 예. 그 영등포서 수사과장 팀장이 그 거기에 조직원들은 다 조사하고 수사했는데 네. 검거했는데 세관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세관 뒤로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야 너 관둬.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증언회라든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과거에 평택항에 네. 전현직 세관원들이 네. 썬라이라는 중국산 농산물 업체를 만들어서 네. 무관세를 통해서 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경동시장에 팔았다. 1,000원에 2,000원의 이익을 봤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네. 강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만이 최은순과 40년 직이다. 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고 네.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 거대한 범죄 집단이. 아, 글쎄 말이야. 예, 이게 단순하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거대한 이 범죄 집단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은 물론이고 돈 되는 영역에는 손을 다 대고 있는 것 같다. 글쎄 말이에요. 마약 수사를 금지시킬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 되는 거는 다 하고 있는 집단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고 앞에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죠 지금 여러 네. 가지로 봤을 때 네. 그렇지 않다면 무엇하러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심각하게 말하자면 범죄 집단이 김건희를 특공대로 키워서 국가를 찬탈한 또는 국가를 사유화한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추측이 맞다면 그게 다 드러나겠죠 뭐. 네, 감옥 가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조사받고 특검법이 되고 특검법이 시행되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걸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가 보통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또 국정농단 수사도 해봤잖아. 그렇습니다. 이거 정권 바뀌면 우리는 무조건 감옥행인데 이거 안 돼. 정권 재창출해야 돼. 근데 정권 재창출할 방법은 없어요.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네. 뭐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리한 방법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엄 같은 거, 전쟁을 통한 계엄 같은 걸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럼 김건희는 네. 지금 나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심리는 뭐예요? 뭐 관종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윤석열과 또 좀 다르지 않아요? 김건희는? 윤석열은 권력을 쫓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재벌들 앞에 앉혀놓고 야, 신발에 술 따라 내가 따라줄게 마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난 이렇게 파워 있는 사람이야 재벌들 앞에서 설설 기어 이런 거고 네. 김건희는 기울백 주면서 아, 너무 이쁘세요 오늘 보니까 이러면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예. 특공대원으로 육성됐다는 얘기는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예.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구화돼서 도구화된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면 끝없이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분출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 아. 인정받고 싶다 아. 근데 이 사랑과 인정을 일단은 어머니한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최은순이라는 분이 이제 보통 센 사람은 아닐 거로 추측되는데 예전에 재판받을 때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정에서 들어넣어서 난동을 부렸어 사지를 그냥. 사지를 들어놓고 난동을 부렸잖아요 발을 구르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쉽게 하면 땡깡을 피신 건데 땡깡 이 땡깡을 부린다 어른이 법정에서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를 쳤겠죠 때리든 뭐 지방 기물을 다 부수든 막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땡깡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뭐 사랑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생 난리를 칠 테니까 그거를 견딜 수 없어 할 거예요. 김건희가 이런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반항을 하면서 독립을 추구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시점이라고 해서 다를 수 없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땡깡 부리면 바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당한다는 얘기죠, 어머니한테. 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머니의 인정 또는 그 카르텔에 있는 뭐 실세의 인정 이거에 목을 걸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래요. 네, 당연하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릴 때부터 몸부림을 쳐왔을 테니까. 그다음에 뭐 천공과의 관계는 의심이 되지만 네. 혹시 있다면 그것도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무차별적인 대중의 사랑을 원하거든요. 보통. 아 그러나요? 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막 모두에게 받을 생각은 없어요. 물론 사랑을 원하는 강도 자체도 그렇게 세지 않지만 네. 그냥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한두 명 좋아해주면 그걸 조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네. 모두에게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이게 무작위적으로 막 나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관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된 거고 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개인적 욕망을 치자면 김건희는 네. 그런 칭찬을 받고 싶겠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여성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뭐 오드리 헵번이 네네, 뭐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가 그 뭐 옷시장 가고 네. 뭐 명품하고 뭐 하는 것 포즈까지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포즈까지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사진 못 찍으면 죽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쫓을 것이다. 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주는 아부성 발언, 뭐 자기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 이런 걸 즐기면서 사는 사람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아마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주요 대상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 국민의힘이나 여권인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이고 네. 4대 힘이고 네. 또 뭐 기생의 힘이라 그래도 네. 그 잘 컨트롤하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예를 든다면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권력에 순응하게 만들고 아 그러면 치고 한두 번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네. 그건 어떤 능력이 천공의 성공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능력이야? 김건희가 일단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보면은 밀었다 땡겼다 다루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런 정도의 이 정치판을 휘두를 정도는 못 될 것 뭐 같아요.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 사실상. 네, 저는 그래서 김건희가 그런 지략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냐 김건희한테 집단이. 아. 그리고 김건희를 지지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범죄 카르텔이지 않겠습니까? 그 집단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또 김건희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말이야. 그리고 또 김건희로서는 최적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윤석열도 보통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인간 백정으로서의 실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딴 건 몰라도. 한마디로 이제 검찰 깡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건희가 이 윤석열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측면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변에서 뭐 대통령 각하, 뭐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는 조금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들었겠지. 이런 조언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지. 어. 그럼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각하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를 날려야 됩니다. 지금 그럼 그 사람 날리고. 이거 몇 번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않을 거고 주변에는 아부성 발언을 한 사람만 넘치겠죠. 이 정도로 심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대통령도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야, 김건희 안 된다. 저거 말려야 된다. 초반에 조선일보도 많이 그러다가 여전히 조용하더라고. 네. 근데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거나 김건희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있으면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리한데요. 근데 못 듣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완벽하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조력을 받고 있다. 조력 받고 있는 집단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상당히 고등의 전문성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뭐 레포트도 갖다 주고 막 그러겠네. 그러겠죠. 해주고. 네, 네. 그게 이제 사회 곳곳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형국은 네. 뭐 특검법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라든가 국민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최상병 특검법 문제는 통과시켜야 되고 어차피 네. 그걸 아주 힘으로 밀어붙일 테고 네.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압력과 이런 부분 더 거세질 텐데 김건희는 어떻게 저항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현재는 전면전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쩔 예. 수 없이. 왜냐하면 윤석열이 전면전을 하자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셈 아닙니까? 네네.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국가 세력과 함께 붙겠다. 그런 얘기 나왔죠. 예. 뭐 어. 윤석열이 볼 때 반국가 세력은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모든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1순위는 한동훈과 이준석일 거다. 그래요? 윤석열한테. 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제끼고 싶은 사람들이. 아, 제끼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부의 적부터? 네, 반국가 세력의 기준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아주 뭐 아.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도 포함될 거다. 아. 내가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뭐 야당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한테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들 아, 다 작살난다고 해야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좋은 자리 주고. 그렇죠. 그래서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네. 거부권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는 것도 명확해졌죠. 윤석열이 양보는커녕 더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때 한동훈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말이야. 이 한동훈이가 또 겁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추기면 야망을 가질 만한 사람이거든요. 대권에 대한 야망 같은 거. 근데 한동훈은 사실상 부추기면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보지 정도지 막 불타올라서 나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런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꿈이 작아요. 좀 사람이 제가 잘다고 표현도 했었는데요. 그 전략적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 다음에 목표는 이거야. 윤석열 타도야. 또는 뭐 대권주자야.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보다는 전투에 집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에서는 져줘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유인전이죠. 일부러 져주고 끌고 들어와서 죽이는. 근데 한동훈은 그런 걸 못 봐요. 이 전투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각 작다 사람이. 네. 그래서 한동훈이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목표가 성취되잖아요. 예. 당대표 당선이죠. 그러고 나면 나이브해집니다. 늘어져요. 그런 거구나. 옛날에 유비가 좀 그랬잖아요. 한국지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 이 속꼬리로 모자 짜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갈공명한테 혼나잖아요. 맞아요. 너 씨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아. 이게 이제 한동훈도 약간 유사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1차로 일단 안도가 되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느슨해진 거 인간이. 느슨해져서 뭘 하고 있느냐. 네. 사진 찍고 있는 것도. 화재 현장 가가지고. 사진 이렇게 번쩍번쩍하니 갑자기 딱 이러잖아요.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 지금 뭐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는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갑갑하죠. 한동안 밀었던 사람들은. 와, 쟤 왜 저런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한동훈이 이탈표를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욕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용감하지도 않고 비겁한 한동훈이 야당에서 계속 뭘 했을 때, 8표만 끌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 국민항쟁입니다, 제가 볼 때. 광범위한 국민항쟁이 벌어져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때.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그럼 한동훈이가, 내 살길 찾아야겠고.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8표를 끌고 나올 수 있다. 특히 지금같이 정치검찰이 설치고 윤석열이 계엄령 같은 걸 향해 질주하면 한동훈은 못 움직입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럴 때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야권과 국민이 보여줘야 한동훈이 아 그러면 이재명과 손을 잡고 윤석열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회담하자는 것도 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같이 하자. 한동훈한테. 너 어차피 윤석열한테 죽을 거 아니냐. 너 방북과 세력 1순위야. 나는 3위야, 3위. 네가 1위고 네가 이준석이야. 그러니까 손잡고 치자.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못 움직여요, 한동훈이. 너무 잘해, 겁이 많고. 야망도 적고 그래서 국민항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김건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김건희는 간단하게 정리하죠. 상황 정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윤석열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볼 겁니다. 싹 정리하고 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는 또 선거를 해야 정권 재창출이 되는데 누굴 내세울 거야?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은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법을 아예 개정해서 내각제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온갖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구상에 보수 대연합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사람들도 접촉을 하고 그런 거예요? 계속 김한길도 만나는 거고. 맞습니다. 김경수 사면도 저는 김경수 지사가 예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노린 포석들인 거죠. 먼 미래에 보수 대연합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재명을 뺀 나머지로. 그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되는데 만약에 한번 싹쓸이를 하고 나면 공포 분위기 속에서 보수 대연합 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연구 집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 천공의 교시하면 2025년에 통일이 된다니까 남북 통일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연구 대통령이죠. 천공은 역할이 뭐야 그럼? 천공은 김건희가 불안하잖아요 심리가. 나쁜 짓만 하고 살아왔고 또 자기 힘으로 뭐 해낸 것도 없고 등등등 뭐 혼자 고독하고 외로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불안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안전판 뭐 쉽게 하면 사실상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김건희가 그런 걸 받을 리는 없으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또 계속해서 아마 김건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김태형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홍현익 전 원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말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하면서 또 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이 드론이나 그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미국도 협조하고 이스라엘도 정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는 그 시아파 친이란 반 이스라엘 그 게릴라들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비정부 단체 중에는 무력이 가장 세다고 알려져 있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정황이 확실히 감지돼서 선제 공격으로 전투기 100대가 가지고 수많은 곳을 폭격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로부터 10분 뒤 헤즈볼라 측에서는 로켓
로켓을 320발을 발사해서 예. 양측의 소규모 국지전, 그러니까 포사격과 공습을 네. 교환한 셈이죠. 그래서 헤즈볼라 측에서는 네. 지난달 30일에 자기들 최고 사령관 중 하나가 그 이스라엘의 암살로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예. 거기 보복을 하는 건데 그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두 대를 그 중동 지역에 파견해 있고. 그래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란이, 지금 이란에도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이 저 가자 지구를 다스리는 하마스의 리더, 최고 지도자를 네. 폭사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냐 여부가 지금 제일 관건인데 네. 미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는 데 치중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는 이렇게 공방전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1차적인 보복은 끝났다라고 헤즈볼라가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헤즈볼라는 적어도 며칠 동안은 좀 잠잠할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또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를 또 공습해가지고 70명을 또 죽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치? 거기 가자지구에 있어서의 휴전협상이 카이로에서 진행됐는데 네. 주말에 서로 비난하면서 헤어졌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아직도 협상 타협 여지가 남아 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그 주장이 세요. 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회랑, 그리고 가자 지구를 중간에 있어서 북쪽과 남쪽에 가는 회랑을 자기네들이 장악하면서 네. 사실상 주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휴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더 양보해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개인적으로 자기 그 형사 소추당할까 봐 자꾸 협상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서는 협상을 결렬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타냐후가 문제군요, 결국은. 네타냐후가 문제죠. 그리고 하마스 쪽에서도 네. 지금 저 협상파인 이스마일 하니엘을 폭사시켰는데 예. 협상파를 폭사시키니까 강경파가 다시 득세해서 작년 10월 테러한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협상이 어렵게 네타냐후가 자꾸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진행 상황도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지금 국내에서 이제 독도 지우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장님도 네. 보셨겠습니다만 지하철에 독도 조형물을 없앤다든가 전쟁 기념관에도 네. 지금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다든가 그 네. 외에도 지금 독도 방어 훈련도 하지 않는다든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일 외교 조치만 봤을 때. 예. 1년 전쯤에 서울의 소리 방송하실 때도 네. 제가 독도가 위태롭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 설마 그럴 리가 그러셨는데. 네. 저는 독도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있고. 네. 뭐, 동해도 동해가 아니라 시 오브 저펜, 일본해로 지금 네. 거의 막 미국이 또 그걸 많이 후원하잖아요. 글쎄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속하죠. 네. 역사 왜곡 계속하죠. 도대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죠. 예. 우리가 그 오염수 방류하는데 오히려 그걸 비호하고 나섰죠. 예. 그다음에 저 징용이나 그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예. 측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해가지고 네. 일본의 일제 통치를 거의 합법화 시켜주는 수준으로 지금 거의 왔거든요. 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저 여러 가지 그 역사 기관이나 역사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 기관의 수장을 일제가 합법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고 글쎄 말입니다. 마침내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네. 그 광복절 행사가 셋으로 쪼개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게 독도거든요. 아, 이제 마지막이죠, 독도가요. 근데 독도 방어 훈련을 금년 상반기에는 안 한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근데 안 한 건 아니고 해긴 했습니다. 8월 20일 날 했는데 뭐 비공개로 이게 1996년부터 1년에 한 두 번씩 실시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방공 전력을 빼뜨리고 소규모로 그리고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이 왔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안 하나 보다 했는데 21일 하긴 했는데 비공개를 했고 네. 해병대 병력 동력 독도 상륙 이런 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마지막 남은 게 독도인데 네. 독도 그 안국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도 그 철거하고 네. 그 저 전쟁 기념관에 있는 조형물도 철거하고 네. 암암리에 네.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다 이런 게 다 일련의 맥락 속에
일본을 숭배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윤석열 정부는 뭐 친일이 어떠냐 이러면서 나가는데 뭐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끔찍하군요. 그러면 기시다가 뭐 10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고 자기 총리에도 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인데 9월 초에 방한해서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는데 왜 오는 겁니까 기시다는? 그렇죠. 9월 이 저 총리를 관둔다는 거는 네. 자민당 총재가 돼야 저 총리직을 계속하는데 자민당 네. 총리 선거가 9월 말에 있거든요. 네. 그때 출마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초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데 이 사람이 오는 거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저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제 자기는 레임덕이고 이제 마지막 별 의미 없는 총리니까 네. 요번에 와가지고 혹시 뭐 과거사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서비스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하도 일본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네. 마지막 서비스를 하는데 퇴임하는 총리의 발언이니까 무게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제일 지적으로 내세우는 게 바이든과 함께 한미일 그 안보 공조를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화하는 걸 확실히 해두고 쇠기를 박으려고 오는 게 아닌가? 네.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마다 전 불안합니다. 뭘 또 양보할까? 독도 아니에요, 그거? 아, 글쎄, 독도까지 독도 한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설 테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 독도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뭐 영유권 그러니까 영유권 주장을 안 하겠다. 공개로 하고 조용히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영유권 주장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안 하면 그거는 진짜로 탄핵감이죠.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원장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주권과 영토가 되는.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매년 행사하고 네. 거기 뭐 관료들 다 보내고 요번에 우리 독도 훈련했는데도 일본의 그 저 외무성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다 항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그 독도 지키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 와서 일거에 장악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있겠네, 진짜. 사실 그거를 막을 힘 정도는 있거든요. 예. 일본하고 전면전하면은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독도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무리한 행동은 안 하겠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처럼 친일 정부가 계속해서 들어선다면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에이, 독도 그거 뭐 넘겨주고 일본이랑 친해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요. 예. 에, 그렇게 거의 그냥 유명무실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영토여야 네. 그 지역에 엄청난 그 바다 수역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자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그 소유권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제발 그거라도 하지 않기를 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처에 와서 훈련하면서 우리 전쟁을 각오하고 막아야죠.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지금 독도 방어 훈련이란 게 뭐냐면 네. 일본 극우 세력이 네. 일본 정부는 아니고 민간 극우 세력이 독도에 상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그거 막으려고. 아 그것이 독도 우리, 방어 훈련이 우리 땅이라 그러면서 상륙하면 그거 막아야죠. 그것이 그거, 우리 그거 하는 건데 해병대가 상륙해서 그거 막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 상륙 훈련 같은 건 안 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야. 그럼 만약에 진짜 뭐 일본의 자위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구구세력 네. 민간인들이 독도를 점거했다. 네. 그럼 우리는 그냥 내쫓아야죠 당연히. 안 내쫓을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은. 아 예, 그건 하겠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정부도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요? 지금 저 아니 저를 저 국립외교원장 그거 저 그 그만두게 한 것도 이게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저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소송도 안 하고 그렇지만 예. 아니 법을 어기는 걸 이렇게 우스개기고 국토에 대해서 국토를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건 탄핵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니까 차기에도 또 그런 정보가 들었으면 위태롭다. 저는 그 정도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는 결국은 미국이 뒤에 있다. 그것이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인가요? 그 1년 1주년 이제 지났죠, 바로. 그럼 네.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가 한미일 연례 안보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그 한국과 일본, 미국 포함해서 군사 부분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일본에다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미사일은 초기 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쏘느냐 안 쏘느냐.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구가 둥그니까 자기네가 위성에서 보면 몰라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데, 미사일 발사 징후.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얻는 정보는 미사일 착지 지점이 일본 너머로 쏘거나 뭐 그럴 때는 일본이 알려주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 그거를 빨리 간파하는 게 우선이고, 그건 미국의 정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방패를 자임하고 나선 격이죠. 그거를 명분은 북한의 공격 위험, 그거를 방어하는 데 일본이 도와주면 유엔군 사령부도 있고, 후방 기지도 있고, 조금이라도 날거 아니냐, 이걸 내세우는데, 그거보다는 한미일이 군사동맹 비슷하게 준동맹이 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안보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렵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도 어렵지,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수습합니까? 평화통일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절대로 못하거든요. 거의 분명히 못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통일을. 북한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통일을 포기한 정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적 관계를 간다는 거는 통일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북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느낌마저 들어서 좀 오싹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죠. 어떻게 보시죠? 통일의 방식이 평화적으로 지금까지 한민족 공동체 방안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해가지고서는 화해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그 국가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공동체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통일로 간다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지금 통일의 방법은 한민족 공동체 그 방법처럼 평화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통일 가는 방법이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이 무너지는 거. 세 번째는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되는 건데, 북한이 핵이 있는데 전쟁에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서울만 폐허되고 말지. 물론 우리도 북한에 피해를 주겠지만, 서울 군, 저 시민들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게 거의 명확한데, 전쟁을 불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3대 전략으로 간다는 건데요. 국내 여론을 통일하고 통일 기반을 다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게 인권을 개선하도록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의 정보권을 더 확대시키는, 북한의 주민들한테 피라살포라든지 그런 걸 계속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지지 여론을 강화하겠다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로 가는데 무슨 통일이 됩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면 통일이 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걸 간절히 윤석열 정부한테 호소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력을 아무리 강화해도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관계를 가져야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 세기의 경일기 같은데, 지금 왜그 통일 독트린에서 지금 원장 그 아주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역사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히스토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서 북한하고 통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그거는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데요. 네, 그 속셈이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일 관계로 국론이 완전히 3분되고 막 4분되잖아요, 지금.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하고 뭐 과거사 문제 따지지 않고 우리 국민의 인권은 경시하고 도외시하고 일본의 일제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국내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찢어지잖아요. 가뜩이나 여야가 대립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국내 여론은 완전히 분산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러는 가운데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국지전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국지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이 정부가 좋든 싫든 국민들은 그 정부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정말 제가 오해라고 생각되는데, 자칫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믿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왜냐하면 북한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어떻게든지 분단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예. 분단 비용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까지도 하면 대한민국 경제나 그 손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북한이 뭐 전쟁하는 거 두려워하는 정권이에요. 그리고 병사들 수천 명 죽는 걸 두려워하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병사들이고 국민들이고 몇몇 43명 천안함에서 폭사했을 때 그 천안함의 그 병사들도 애도하느냐고 몇 년을 국민들이 애도하는데 네.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전쟁이 날까 조심해야 됩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그 기운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북한은 가뜩이나 지금 정권 유지가 급급한데 예. 북한에다 삐라살포 계속하고 북한에다 정보권을 확대한다는 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은 사기꾼이다 뭐 독재자다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정은은 가뜩이나 정권 유지가 급급한데 그러면 그 착하지 않은 독재자가 이른바 그 인권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독재자가 예. 뭔 짓을 할 줄 압니까? 그 관리가 되나요? 더군다나 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의 호의에 기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지전이 다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한테 압도적으로 압승하리라고 장담합니까? 우리가 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논리대로 하면 네. 미국한테 당당히 얘기해서 핵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미국한테 자주적으로 해서 핵이라도 만들었으니 제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네. 미국한테는 그냥 선의에만 기대고 정작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남한한테 언제든지 핵으로 쏘겠다 그러는데 네. 쏘면 100만 명이 죽고 한 발에 100만 명이니까 몇 발 쏘면 서울이 완전히 다 불모지가 되는데 예. 아니 뒷감당이 안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하냐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앞으로요? 예. 앞으로 글쎄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지만 별로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네. 끝나기를 기대해야죠. 근데 아직도 거의 3년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밑에선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지금 인터뷰를 가지. 아 밑에선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인터뷰 지금 밑에선 어때요? 지금 민주당의 누굽니까? 저 오늘 네. 오늘 나온 그 저 여론조사 이하면은 해리스가 7% 앞서는 게 나왔어요. 어 굉장히 크네요. 어? 7%가 앞섰는데 네. 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그 총체적인 지지율도 7% 앞서지만 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당층의 예. 지지가 훨씬 높고요. 해리스가 무당층.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 어디도 지지 안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네. 중도층 지지가 거의 두 배 앞서요. 그래요? 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극우고 해리스는 그냥 진보니까 중도에서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들한테 인종이나 젠더, 그러니까 네. 남성, 여성 그 성을 고려해서 투표해 보라 그러면 그 해리스 지지가 왕창.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케네디의 케네디 대통령 조카잖아요. 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들. 네. 이 사람이 민주당 터전인 그 정치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3에서 5% 지지를 받고 있다가 트럼프가 장관직을 준다라고 틀림없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트럼프 지지로 나서서 같이 유세도 했는데 아이고, 같이 유세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 지지층에 그 이렇게 케네디가 없어지니까 예. 그 사람들이 누구를 표를 던질 거냐 할 때 케네디가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그 5%가 다 트럼프를 지지하면 역전될 수도 있죠. 그렇죠. 통계상으로. 그런데, 통계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없으면 누굴 투표하겠냐 했을 때 해리스는 3%. 그 다음에 트럼프는 2%가 늘어서 오히려 해리스 지지가 더 많은 거예요. 나눠 갖는 거군요, 일종의. 나눠 가지면은 나눠 가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눠 갖느냐. 완전히 케네디를 너무 좋아해서 케네디가 트럼프 찍으려니까 케네디를 찍을 거냐 고차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1% 정도는 해리스가 손해보더라도, 근데 1% 이상 더 이기, 1%가 아니라 지금 7% 이기는 것까지 나오고, 네. 7개 경합주가 문제인데, 7개 경합주는 아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네. 7개 경합주에서도 대체로 바이든 때는 7개 경합주 중에 5개 내지 6개에서 졌었거든요. 예. 지금은 여론조사하면 대부분 6개 내지 5개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오,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경합주가 문제인데,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상당히 앞선다고 생각하면, 네. 해리스 쪽으로 지금 현재로선 해리스한테 기울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 9월 10일입니다. 네네. 그때 뭐 변할 가능성은 거기서 없습니까? 봐야 되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지금 해리스가 지금 미지수인 거는, 아직도 정책에 대해서 정강 정책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서, 네. 대선 토론에서 정강 정책 가지고 이제 정면 대결했을 때 네. 미국 국민들이 아 역시 해리스다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대선 토론을 한번더 하든지 아니면 안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9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다음에 10월 1일 날인가 10월 1일이죠. 10월 1일에 부통령 후보들 경선이 있는데, 네. 해리스가 잘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부통령 후보를 잘 뽑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노리는 미국 그 저학력 저소득자들을 파고드는데 그 사람 그팀 월즈가 굉장히 효용 있는 후보기 때문에 백인이고, 그리고 중산층 이웃집 아저씨 그런 스타일이어서 네. 지금 부통령 후보 저쪽은 그저그저그저 완전히 그저그 흑수저지만 네. 예일대 법대 나오고 재벌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벤스는. 그러니까 저쪽보다도 호감도가 네. 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호감도가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네. 부통령 후보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아직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 그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그대로 승계할 것 같아요. 그대로 계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 봤을 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합리적인 정책을 하는 사람은 해리스고, 네. 트럼프는 좀 극단적이어서, 네. 그리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잖아요.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게 자기를 위해서 정치라니까. 해리스는 자기는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해리스가 좀 무난한데, 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거의 무시하고. 이거는 바이든뿐 아니고요. 예.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미국 사람이라면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겠는데, 네. 한국 사람으로서는 북한하고 대화 한번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더해요.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아이고. 검사 출신 보셨잖아요. 예. 선악을 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가리잖아요. 똑같구만. 김정은은 나쁜 놈이라고 또 이번에 네. 대통령 당선 당선이 아니라 수락연설에서. 후보 선출 연설에서 김정은은 나쁜 놈인데 트럼프는 구애했는데 나는 그런 독재자하고는 절대 네. 웬만해서 대화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빠졌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면 뭐 온건하게 정책이 되고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안보에 있어서는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남북 간에 대화 안 하고 북미 간에서 대화 없이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도 북한하고 대화를 확실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가 대화 쪽으로 전환되려면 트럼프한테는 약간의 기회가 있고 해리스한테는 거의 기회가 없다. 이런 점이 참 지금 오른날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 남북 관계는 더욱더 대립 갈등하고 그럼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주변권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은 국지전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래도 김정은이 지금 휴전선에다 이렇게 장벽 쌓고 하는 거 보면은 네. 전쟁까지 할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은 전쟁할 사람이 그 길목에다가 장애물을 자꾸 건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네.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유사한 거, 네. 국지전 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휴전선에서의 총격, 상호간의 총격전,
이런 거 했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보겠냐 그거죠. 우리가 물론 뭐 인명을 중시하는 것도 우리가 훨씬 더 손해지만 네. 서로 100명씩 죽었다. 그러면 누가 더 슬프고 누가 더 국민적으로 애통하고 누가 더 피해를 느낄까요? 네. 김정은이가 북한 병사 100명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금융이라든지 무역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한국의 국가 신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설사 이 용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에 약간 퍼주기를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와 안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설사 약간 퍼주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달래서 이 그 서로 간의 평화를 지키면 국가 신인도 올라가는 금액이 네. 퍼주기 하는 금액의 몇 배나 더 벌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 경협을 하면 네. 훨씬 더 많이 벌고요. 원장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의 네. 민주당이 빌 클린턴 정권 아니었습니까?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근데 DJ가 선샤인 팔러스를 내걸고 미국 의회도 설득시키고 미 국무부도 설득시켜서 네. 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울브라이트인가요? 국무장관이 북한도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그럼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 상황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니, 당연하죠. 우리 미국은 한반도에 네.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지. 아. 자기네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북한을 어쩌고 저쩌고 북한하고도 대화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는데 너무나 북한하고 그 대화 상대로는 까다로운 상대니까 네.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하고 굉장히 절친하게 지내고 맞아요. 그다음에 미국을 안심시킨 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심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한미 간의 신뢰를 쌓고 그 대신에 대북 정책은 우리의 뜻을 좀 따라달라. 아. 그래가지고서는 그 네오콘인데도 그 저 누굽니까 아들 부시를 설득해가지고 남북 간에는 6.15 정상회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부시 등장해서도 어쨌든 개성공단도 하고 화해협력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하다 못해 저 그 뒤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맞아요. 그리고 북한 핵실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는데 그 뒤에도 이명박 정부조차도 그렇게 북한한테 초강경 정책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 노태우 정부도 보수 정부고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하고 저 유엔도 같이 가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왜 윤석열 정부만 보수 정부라고 그렇게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인 사람들이 예. 보수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셔서 미국의 가장 반공주의 대통령인 닉슨이 중국을 네. 방문해서 중국하고 화해협력해가지고 소련을 견제해서 미국은 거의 빈용들이지 않고 소련을 견제해서 미국의 국력을 절약했듯이 네. 우리도 보수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하면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북한한테 퍼주기 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려서 화해협력적으로 가면 정말로 국민 지지도도 올라가고 야당도 아마 협력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해도 안 듣는 거지. 차라리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는데 네. 저를 만난다면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주변에서는 그런 조언을 하는 참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있으면 저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 상황이 또 급변하기 때문에 원장님 또 모셔야 될 상황도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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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원장님 홍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아,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아, 저 얘기를 아침에 못한 것 같은데요. 지난 24일날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1년간의 경기 동향이 나빠질 것이다.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체감이죠. 54%가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은 17%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 체감,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기 현황입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다는 15%, 나빠질 것이다 30%, 비슷할 것이 53%. 지금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나빠진다는 것이 80%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체감 경기가, 여러분 뭐 지수가 얼마, 뭐 GDP가 얼마다, 아니면 수출이 안 된다, 뭐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죠. 이 체감 경기가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또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또 지정학적 문제, 안보 불안. 안보 불안이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 경제와 경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남북관계가 좀 안정이 돼야 열심히 일하고 투자도 하고 기업도 활성화되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것인데 지금 안보 불안 문제 그리고 내수 불안 문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 25만 원이라도 좀 주면서 이 지역 화폐를 해서 돌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글로벌 경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가 이거 한 1년 갈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약 24%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갤럽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여러분들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남으셔갖고 얘기해 주시고 또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채팅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고시엔에 살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 네, 아까, 예, 예, 예. 황은희님, 네. 김수용님, 스트라이크 하이킹님. 그래도 트럼프가 될 듯. 네, 그나마 좀 낫지 않냐. 뭐 그런 거죠. 이현주님, 해리스 뒤에는 오바마, 오바마는 친일이다. 예. 대머리 공주님, 이은서님, 미래클님, 돈테크마님, 네, 이민정님, 예, 럭, 네이비님, 네, 블랙홀님, 네, 와일디스틱 드림즈, 네, 그래도 트럼프가 이긴다. 네. 하여튼 다음에는 한번 그 미국 특파원, 우리 이상현 특파원을 연결해서 추석 이후에 한번 상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 토론 이후에 어떤지 우리가 굉장히 예, 배동훈님 아프신 모양이죠. 쾌차하시라 그러네요. 네. 일본 핵오염수 만드느라 1조 3천억 썼다. 네. 네, 하여튼 답답한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공전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분기점이라든가 임계점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네, 아, 미라클님, 예, 감사합니다. 주주님, 네, 홍티오TV님, 네, 감사합니다. 잼모닝님, 네, 홍티오TV님 계속해서 릴레이 하셨네요. 손오공님, 감사합니다. 네, 미라클님. 네. 또 이 외에도 저희 후원 통장으로 넣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감사드리고 네, 후원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뉴스 커멘터리 유용한 생활 뉴스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9시에 내일은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출연하십니다. 김규현 변호사 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 최근에 여러 가지 현황이 많은데요. 김규현이 못한 말 김기현이 할 수 있는 말 다 얘기했다. 이런 주제로 한번 내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청문회를 있죠. 김민수 청문회를 보고서 저희들이 초대 손님을 모셔서 3부 순서를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내일 오전 9시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